자,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 셔컷에서는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이 블러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. 그때는 이 블러 처리하는 대상이 하나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, 자, 이번에는 이 블러 처리하는 대상이 한 영상이 여러 개인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금 샘플로 이 영상이 이쪽에 아래 타임라인에 지금 올려져 있고요. 자, 여기에다가 특정한 블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마스크 기능을 이제 쓰려고 하는 것이죠. 이렇게 필터에서 뭐 조금 화면이 뭐 이런 데를 기준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. 자, 필터에서 이 필터 추가 버튼을 누르고 마스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. 마스크에서 심플 쉐이프로 하겠습니다. 그 네모로 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모로 하고요. 그 이쪽에 보면은 이게 수평 수직의 위치, 그러니까 이 블러 처리해야 되는 곳의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더하기를 눌러서 그 이전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. 이쪽에서 이제 블러 처리를 하는 필터를 부릅니다. 가우시안을 불러서 퍼센트를 좀 높이면 이게 전체가 흐려지죠. 자, 이거는 그때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이 마스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만 골라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마스크가 설정된 부분이 이런 부분에 뭐 폭과 높이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만 지금 블러 처리한 게 아니고 지금 전체를 다 한 거죠. 그럼 이 부분만 하기 위해서는 자, 필터에서 이 마스크에서 어플라이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. 자, 어플라이를 적용을 하면 이 부분이 지금 블러 처리가 된 거거든요. 자, 여기를 눌러서 보게 되면 자, 폭을 좀 넓혀 보게 되면 점점 늘어나죠. 그 다음에 높이도 자,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요게 요 세 개의 필터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. 요거의 위치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수평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자,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수직으로 움직이는 건데 자, 이렇게 가려지죠. 그러면은 자, 이거를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이 블러도 같이 뭐 새가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면 이 블러 처리된 부분도 같이 날아가야 되니까 이런 거는 여기 키프레임을 이용하는 거고 자, 이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블러 처리된 부분을 여기 어디에도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게 이제 한 세트니까 이 한 세트를 더 만들면 됩니다. 이런 게 하나씩 추가하면 이게 버그인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많이 권장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자, 이런 거를 한 군데 더 하고 싶을 때는요. 이 한 세트를 더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복사합니다. 여기 이제 복사 버튼이거든요. 필터를 다 복사하는 거예요. 그래서 클릭했거든요. 그 다음에 다시 붙여넣기 합니다. 그럼 한 세트가 더 만들어지죠. 그러면은 요 두 번째 있는 거 있잖아요. 자, 이거를 한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? 자,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되게 더 분리가 되죠. 이렇게 보면 보이죠? 이렇게 폭을 넓힐 수도 있고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러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블러하고 이쪽에 있는 블러가 두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. 두 개가 만들어지고 정확하게 그 모양이나 위치는 이걸로 잡으면 돼요. 그럼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돼 있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한 세트 만들어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. 그리고 혹시 필요 없으면은 클릭해서 이거를 요 X가 아니고요. 요 빼기, 요거를 눌러야 요거 하나씩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요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여러 군데에,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 블러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블러 처리하는 어떤 기간이나 간격을 줄이려고 하면 이 동영상을 쪼개서 그 부분에서만 이 필터가 작동되게끔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. 그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긴 하지만 좀 조정을 하면은 나름대로 이 부분 블러 처리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